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범신론도 그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가 범신론을 반대할 때, 배격할 때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배격하면 안 됩니다. 범신론을 배격할 때 어떻게 배격해야 되죠? 그 말은 맞지만은 그 만물 속에 있는 에너지를 지배하는 그 지배하는 에너지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 속에 신이 계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인격신이 뭐예요?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범신론의 문제는 뭡니까? 만물 속에 있는 그 에너지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야. 제가 사실은 위마를 나오게 된 위마 인스티튜트를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범신론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계시던 그 로마린다 의과대학 출신의 그 의사가 저를 범신론자로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질적 에너지에 불과하고 그게 무슨 원자 핵을 하나님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범신론이라고 치부해가지고 결국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안 되겠다 나가라 이렇게 됐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참 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가지신 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너지의 그 영적 에너지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은 인격적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격성이 있고 그래서 그 이코르 이 법칙에 의하여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뭐가 된 것이다? 인간이 된 것이다. 그래서 과학과 성경이 쫙 아구가 딱 맞는 거죠. 일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여러분 좀 현실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물리학적으로 그냥 보고 있으면 그 희한한 공식이다 이러고 끝나는데 알고 보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야구공을 박찬호가 던지면 시속 몇 킬로입니까? 시속? 150킬로입니다. 시속 150킬로로 던져봐야 야구공이 에너지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무슨 속도로 던지면 이 야구공을 무슨 속도로 던지면 빛의 속도, 이 C가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로만 던져도 안 돼, 안 없었죠. 빛의 속도의 뭡니까? 자성의 속도가 나도록 야구공을 던지면 야구공이 뭐예요? 에너지로 변해버린다. 이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의 자성이면 얼마나 빠를까? 얼마나 빠를까요? 자, 빛의 속도는 1초에 몇 킬로를 달려요?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자성이 뭐예요? 30만 곱하기 뭐예요? 30만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공이 몇 개예요? 공이 10개입니다. 5, 6, 7, 8, 9, 10. 그래서 4개씩 찍읍시다.
그래서 삼삼은 뭐예요? 구하면은 900억 킬로. 900억 킬로. 거의 1조 킬로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999억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1조 킬로 아닙니까? 여러분, 1초에 1조 킬로를 달리 야구공을 던질 수 있는 힘이란 건 이건 뭐예요? 굉장히 힘이다. 그거는 누구 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던지면 야구공도 에너지가 돼버린다는 공식입니다, 이게. 박수!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못 던져. 누구든지. 여러분, 지구라는 큰 덩어리가 에너지로 변해버릴 수 있게 없게. 지금 천체 물리학, 그렇죠? 코스몰로지라고 합니다. 코스몰로지, 천체 우주학이라고 그러죠. 이 우주 물리학에서 우주 물리학이 뭘 발견한 겁니까? 빅뱅을 발견한 겁니다. 이 빅뱅을 발견한 우주 물리학에서 지구라는 이 덩어리도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하게 없다고 말하게 있다고 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덩어리들이 지구보다 수천 배 더 큰 덩어리들도 별들도 에너지화되고 있게 없게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어디서? 블랙홀에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구도 에너지로 변해 없어져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다시 변형돼서 또 다른 곳에 뭐예요? 새로운 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너지의 총량은 우주 안에서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의 존재는 이미 확실히 과학적으로 그 존재가 증명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블랙홀이 어디 있는지도 과학적으로 알아요. 우주에는 그런 힘이 존재하고 뭐예요? 있어. 이거는 가상적인 공식이 아니라 물론 아인슈타인이 이 공식을 발견했을 때는 블랙홀에 대해서 몰랐어요. 나중에 누가? 네? 스티븐 호킹스가 블랙홀의 존재. 와, 그 실제로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는 곳이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 네. 그러면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니까 그 에너지는 누구의 에너지일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의 영적 에너지가 변형된 에너지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속도를, 이게 속도 아닙니까? C가, 그렇죠? 빛의 속도입니다. 이 속도를, 속도는, 이 속도가 작용하면은요, 뭐가 없어집니까? 시간과 뭐예요? 공간이 없어집니다. 왜? 그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제가 초등학교 댕길 때 살던 집을 가봤어. 초등학교 댕길 때. 그 당시가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그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도감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속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별로 안 빨라도 굉장히 빠른 것처럼 느껴지던 때였어. 그런데 네. 요새는 뭐예요? 요새는 우리가 막 140, 150 보통 밟잖아요. 그래도 별로 빠른 것 같지가 우리가 속도감이 달라져. 속도에 대한 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옛날에
큰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길. 차 당기는 길을 큰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서 큰 길까지가 까마득했어요. 큰 길이 참 멀리 보여. 그런데 그까지 가라 그러면 너무 멀어. 이번에 가보니까 뭐예요? 바로 저기야, 큰 길이.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속도감이다. 속도감이 달라지면 거리감각, 시간감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 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시간에 200km를 달릴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양양 좀 갔다 올래? 그럼 뭐예요? 얼마 만에 갔다 온다 그럽니까? 그 금방 갔다 오지. 그 시간이 달라져. 속도가 느리면 뭐예요? 와, 그 멀다 이럽니다. 그 거리 감각과 시간 감각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면 여러분 한 시간에 200km로 다니면 여기서 식당까지는 얼마 만에 가요? 눈 깜짝이야. 그게 시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 속에서는 이런 속도 이상을 낼 수 있는 여러분 1초에 900억 킬로를 간다면 그거 속 거리 공간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한 겁니다. 무소부재. 그 하나님은 이 이상이니까. 그래서 무소부재란 말도 과학적으로 맞아. 종교적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속도를 내는 에너지를 최근에 러시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파동을 가진. 그래서 이게 열 개죠, 그렇죠? 그래서 이 10의 무슨 성? 구성. 이게 뭐냐? 이 무슨 에너지냐? 이것을 소위 여러분 구글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알겠어요? 토션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토션이라고 그래요. 토션. 이 토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비트는 것을 디스토션이라고 합니다. 그 토스 한다는 말은 비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 여러분 전자가 전자의 궤도를 돌고 있지만은 전자 자신이 또 뭐 하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이게 토전이에요. 그래서 토전 좀 어려운 말이고 쉽게 표현하면 스핀이라고 합니다. 스핀. 그래서 뭐 탁구 칠 때 뭐 매겨요? 스핀 매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린다는 거. 탁구 공을 돌리는 거. 골프도 스핀. 피자가 야구 공을 던질 때 어떻게 해요? 스핀. 그래서 이 속도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 공기의 흐름과 이 스핀의 파장이 비슷하면 속도 빨라져요. 물론 이 던지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이 스핀 에너지라고 합니다. 혹은 쉽게 그냥 스핀 에너지. 그 스핀 에너지는 얼마나 빨리 전달이 되냐고 하면 빛의 속도의 뭐예요? 10의 9승이에요. 그게 맞는 이게 이거하고 비슷한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그 에너지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 뉴턴 물리학과 이 양자 물리학이 아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뉴턴 물리학은 그런 에너지 차원을 상상을 뭐예요?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으로 들어오니까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를 잘 관찰을 하니까 이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있다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 뉴트리노라든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그 미립자, 소립자라고 그럽니다. 그 입자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소멸을 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나타나고. 네.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는 뭐하고 뭐가 분리가 안 돼요. 에너지계와 물질계가 뭐예요? 분리가 안 돼요. 뉴턴 물리학은 무슨 차원에서만 가능해요? 설명이 가능해요. 에너지는 에너지고 물질은 뭐예요? 물질이다. 상관관계가 없다. 그 차원에서 설명을 하던 물리학이 이제는 알고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차원이야. 그래서 입자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재밌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재밌어지는데 뭐냐 하면은 전자나 우리가 빛을 구성하는 입자를 무슨 자라고 그래요? 광자라고 합니다. 전자는 엘렉트론이지만은 엘렉트론이지만 광자는 뭐예요? 포톤입니다. 포톤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입니다. 입자인데 이 엘렉트론이나 포톤이나 다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이게 어떤 경우는 뭐가 돼버려요? 빛이 돼버려요. 에너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포톤은 분명히 이게 입자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입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들은 그래서 이런 차원의 입자들, 이렇게 작은 입자들을 소립자라고 그럽니다. 소립자. 예, 소립자. 소. 그러니까 성경에서 먼지라는 말, 흙이라는 말은 소립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먼지라는 것은 엘레멘트, 가장 기초적인 입자. 그 말이 들어가죠. 보니까 그냥 이 흙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소립자. 그 이 혹은 미립자를 모르는데, 그 이 자 이제 재밌는 이 과학자들이 우연히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놀라운 사실인데 뭐냐 하면은 이 엘렉트론, 이 전자가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걸 좀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떤 입자가 입자로서 작용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에너지로서 작용하고 있는지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입자를 쏘면 됩니다. 팍 쏘아놓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쏘아놓고. 이 무엇을 통과하게 하는 역할을 하냐면은 이 스크린을 통과하게 해요. 통과하는데 여기에 아주 좁은 공간을 만들어. 그래서 이걸 통과하게. 그러니까 전자 하나만 통과할 만한. 그래서 이걸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뭐 한국말로 하면 틈새. 영어로 하면 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슬리트가 하나 있는 것을
싱글 슬리트 익스페리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슬리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쏴요. 여기서 전자를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쏴요. 쏘면 이 전자가 슬리트를 통과해 가지고 그 뒤에 벽에 가서 어떻게 되게? 벽에 가서 이 슬리트의 모양대로 이 슬리트의 모양대로 이 벽에 가서 슬리트의 모양대로 이렇게 돼요. 맞다. 그러면 이 전자는 지금 싱글 슬리트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이 전자는 무엇으로 행동한다? 입자로서 행동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슬리트를 두 개를 만들었어. 그리고 전자를 팍팍팍팍 쏘면은 입자로 행동했다면 여기 벽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래도 이게 안 나야, 이게 아니야. 없어지고 벽에 무슨 패턴이 생겨요? 파동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파동 패턴. 이 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면서 전자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파동이 돼버리는 거야. 과학자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지금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게 실험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험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게?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하면은 전자가 슬리트가 한 개인지 더블 슬리트인지 싱글 슬리트인지 전자가 아는 거구나. 그게 바로 뭡니까? 저절로 개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방금 제가 이걸 설명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설명을, 그래서 이 C 자성은 하나님의 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힘이 여기에 작용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면 에너지가 된다. 라는 것을 여기다 적용해 봅시다. 자, 현재 과학자들은 전자라는 것이 희한하게 뭐가 있는 것 같다? 의식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전자의 의식이라고 설명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논문 쓸 때 뭐라고 쓰게? 논문 제목이 뭐게? Are the electrons conscious? 전자의 의식이 있을까? 이래서 논문을 씁니다, 여러분. 전자가 의식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전자가 탁 가보고 여기 탁 와보고 어떻게 해요? 아, 틈새가 두 개구나.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다? 예, 우린 파동으로 변하자. 그러니까 전자가 다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자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분명히 과학자들은 입자로서 전자를 일로 쏘았는데 구멍이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되고 파동이 돼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를 좀, 예, 이거를 짬뽕을 시켜야 돼. 알겠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뭐요? 이거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제가 보면 이게 하나님 얘기야. 아, 분명히 전자를 입자로서 쏘았는데, 슬리트가 한 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과해라. 그리고 슬리트가 두 개면 뭐예요? 하나님이 속도를 좀 더 빨리 달리게 하면 뭐가 돼버려요? 에너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실험에 성공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관여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고 있다. 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 과학자들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 아닙니까? 예? 과학자들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 아닙니까? 과학자들은 꼭 같은 속도로 쏘죠. 예. 네.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 이상으로 쏠 수도 없고 그런 기계도 없고 우리 지구상에서는 빛의 속도 이상으로 달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라는 것은 빛의 속도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주는 빛의 속도 이상에서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광년 밖에 있는 별을 발견했다. 그러면 발견한 것은 10만 년 전에 별을 발견한 것이지 그 별은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별은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별이 10만 광년의 거리에 그 빛이 달려와서 드디어 망원경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별은 벌써 10만 년 전에 뭐예요? 움직여서 간 거예요. 우리 햇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햇볕을 해가 저기 있다고 할 때 해가 저기 있는 거 아닙니다. 8초 전에 해 위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해는 그 위치 우리가 보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그 뭘 해가 저기 있다고 그렇게 까불어 샀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 과학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거창한 분 아시겠어요? 우리 까분다고 우리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도를 빛의 속도 이상으로 증가시켜 주지 않으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뭐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해 주시는데. 과학자들은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버리는 겁니까? 전자한테 돌려버린다고. 그래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는다니까요. 그 우리가 지금 속아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다 속아버리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현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 분명히 더블 슬릿이 되면 뭐가 돼버리죠? 에너지가 돼버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더블 슬릿이면 에너지가 돼버릴까? 그 과정을 어떻게 해요? 면밀히 관찰하자. 그래서 관찰 기기를 다 전자가 가는 경로 이런 걸 관찰하는 준비를 다 해놓고 쏘았습니다. 싱글 슬릿 아니고 뭐예요? 싱글 슬릿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입자는 계속 뭐예요? 입자로서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제 더블 슬릿을 만들어놓고 이 더블 슬릿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 전자가 에너지화 돼버리냐 이거를 한번 관찰해보자. 그래서 전자를 쏘았습니다. 여러분 본래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파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는데 관찰을 시작을 딱 하고 쏘니까 어떻게 될게? 에너지로 안 변해. 그대로 뭐예요? 입자 상태로 유지해. 이 놀라운, 이 양자 물리학의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무슨 이펙트라 그러게, 무슨 효과라 그러게. 여러분, 이 우리가 신학을 하면요, 이것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observer
effect, observed, 관찰자 효과. 이 관찰자 효과는 유명한 현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관찰자 효과를 인간이 발견하게 됨으로써 우리 과학자들이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인간이 내리는 결론이 뭐게? 이 관찰자 효과를 벌써 여러분 그 이러한 현상의 이름부터 엉터리입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관찰자 효과. 그럼 그 효과를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그 관찰하는 자의 효과다. 이거지. 그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행동은 The behavior of electrons, 전자의 행동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관찰자의 의지에 영향을 받는다. 관찰자가 관찰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버리게? 파동입니다. 관찰자가 관찰하겠다 그러면 입자예요. 그러므로 전자는 관찰자의 뭐예요? Will, the will of the observer. 네. 관찰자의 의지에 이 소립자들이 영향을 물질이야. 자,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무엇을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데 지금 관찰자 에너지가 나오면서 인간에게도 뭐가 있구나?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뭐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이 관찰자 효과가 나오자 대환영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봐라, 우리가 가르친 대로 맞지 않느냐. 뉴에이지 가르침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뭐예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물질 차원, 물질 세계를 우리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을 믿어라.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미다. 믿으면 모든 것을 너희의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사상이 지금 이 세상을 이 관찰자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모든 외부 세계 모든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법칙,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냐면은 Law of Higgs라고 합니다. 혹은 Higgs-Law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Higgs-Law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법칙입니까? 사단의 법칙입니다. 인간에게 영광, 인간이 신이다. 그래서 나온 책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책. 이 세상의 베스트셀러. 시크릿. 예, 무서운 책입니다. 예, 믿으라. 그래서 이 믿으려면 보통 믿어서 뭐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백만장자와 뭐요?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너는 된다. 그래서 얼마나 믿어야 되나? 자나 깨나 나는 백만장자라고 읊어라.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서 나는 백만장자. 밥 먹으면서 나는 백만장자. 그만큼 믿으면
누가 장난을 칠까요, 안 칠까요? 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힉스로는, 이 힉스로는 우리가 본래 우리 일상생활에 잘 알려진 우리가 힉스로라고 그 하는 명칭은 몰라도 그 거짓의 법칙은 우리가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에너지를 몰라도 말씀의 능력,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몰라도 현미만 먹고 병이 날 수 뭐요? 있다라고 믿으면 힉스로가 작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유전자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바꿔놓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뇌요법이라는 요법이 있죠. 뇌요법. 자기 오줌을 자기가 받아서 마시면 어떻게 해요? 낫는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다면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소변이란 것은 우리 몸에서 생긴 노폐물, 소변 속에 혹시 좋은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더 이상 뭐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배설하는 것이 우리 몸으로 다시 들어가서 병이 나을 리가 뭐요? 없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 그래요. 그거 믿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 학회도 있어요. 구글 들어가면 나옵니다. 뇌요법 학회 나와. 그거 보면요, 학회장이 대학 교수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영적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대학 교수들도 그런 것을 믿게 해 줄 수 있는 파워가 있어. 뭐를 바꾸어서? 그 대학 교수의 뇌파를 바꾸어서.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래요. 정 그걸 믿는다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오줌을 누면 안 된다.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수술하든지 해서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면 얼마나 건강하겠냐? 그 말이 돼요,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것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문선명이가 뭐예요? 하나님이다. 안상홍이가 뭐예요? 하나님이다.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의 역사로? 악령의 역사로. 예. 믿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박명호하는 멀쩡한 사람들이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저는 박명호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면에서 좀 부러워요. 우리도 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저만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박명호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내 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뭐요? 아는 거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이론으로 가버리는 거죠. 영적 파워 개념이 약해져 버리고 이론으로 하니까 우리 과학적 이론 가지고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가 곤란해져 버려. 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알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알게 됐겠습니까?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알게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것이 뭐요? 없다고 그랬다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진리일 뭐요? 것이다. 이게 진리라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뭐요? 있다라고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진실이다 라고 믿고 그 진실을 파헤쳐서 밝혀보자. 밝혀지니까 저에게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와, 이렇구나 하니까 이 뭐예요? 뭐가 부글부글 끓게 됩니까? 이것을 알게 해야지. 그러면
이 교회가 달라질 수도 뭐요?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결국 교회가 달라진다는 것은 사람의 마인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인드가 달라진다는 것은 뇌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뇌파를 변화시키는 것은 영이죠. 그래서 영이 이런 파워가 뭐예요? 이 땅에서 알게 되면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지 뭐예요? 않겠느냐 이 말이죠. 네. 진짜 뉴스타트가 뭔지를 알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이제 이 관찰자 효과가 나오니까 누가 아주 곤란해졌게요? 아인슈타인이 이걸 가르쳐 놓고 관찰자 효과가 나오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이 누구의 힘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은 사실 이 공식을 만들어낼 때 아인슈타인의 마인드에는 항상 누가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럴 수 뭐예요? 있다를 증명한 건데 이제는 마귀가 관찰자 효과라는 것을 왜곡시켜가지고 사람 관찰자가 물리적 에너지를 뭐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황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게? 그러면 달을 내가 쳐다보면 달이 있고 내가 달을 안 쳐다보면 달이 에너지가 돼버리냐? 웃기지 말라. 이래서 대논란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네. 누구 말이 맞아요? 달을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달에다가 빛의 자성의 속도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달 없어져 버려요. 그 얘기를 아인슈타인은 했는데 난데없이 관찰자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그것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힉슬로우를 가르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달도 없어질 수 있다고 믿으면 있다 이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창조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사상이 종교를 통일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의 상대는 이것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요. 그럼 이제 아인슈타인이 웃기지 마라. 달을 내가 안 본다고 달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왜? 뭐 그렇게 안 믿고 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힉슬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뭐예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찰자 효과에 대하여 지금 현재는 관찰자 효과가 설명이 되는 것이 소스쿤식 우리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들어가서 관찰자 효과를 좀 띄워주세요. 자, 그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는 신본주의의 사람들입니다. 이 관찰자 효과를 신본주의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한번 누가 한번 해보세요.
자, 사실은 지금 누가 관찰자는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아, 인간이 이제 전자를 한번 보겠다는 거지, 어떻게 되는지. 전자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갑자기 입자가 에너지로 변하게 돼 있는데 관찰을 하니까 이게 입자로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이상하다. 관찰자는 인간입니다. 물론 전자를 항상 관찰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관찰을 할 때와 인간이 관찰을 안 할 때 하나님이 전자를 다르게 취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자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볼래? 에너지로 만들어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너희들 보려면 내가 에너지로 안 만들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의지대로 어떻게 해요? 보려면 봐라. 그래서 너희들 전자를 열심히 관찰하고 싶냐? 그럼 내가 에너지로 안 만들게. 라는 현상이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관찰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간의 과학적 의지의 한계를 그렇죠. 그렇죠. 인간의 한계점을 알도록. 그래서 내가 개입을 하면 언제든지 상태는 변할 수 있다. 과학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긍정신학이라고 하는 예, 예. 신학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죠. 조로스틴도 그걸로 빠지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교 마귀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귀의 안에 그 노력을 그렇죠. 마귀가 줘서 뛰어나게 함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 법칙을 벗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줌을 마셔도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예. 오줌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생명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을 믿어야 돼. 안 그러면은 내가 믿는 대로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낫는다고 믿으면 낫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 관찰자라는 말이 나오게 안 나오게 어디 나옵니까? 네,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뭐가? 우리 한국말 성경은 순찰자라고 나옵니다. 순찰자. 네, 다니엘 사장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순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킹 제임스는 그 순찰자의 순찰자를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은 그게 진짜 관찰자라는 얘기입니다. 워처. 예, 워처입니다. 워처. 예? 그렇죠. 옵저버라는 말은 이거는 워처보다는 나쁜 말. 그 워치한다. 워치한다는 말은 본래 영어에서 watch한다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애를 맡길 테니까 잘 잘 watch해라. 잘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더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watch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watch한다. 계속적으로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관찰자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할 때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항상 어떻게 해요? 보죠. 예, 보고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보호하려고 그러고 예, 병이 생기면 고쳐주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관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표시가 뭡니까, 여러분? 요새 그 여러분 1달러 지폐 그 뭐예요? 예, 네, 사단의 이름이 뭡니까? 그 피라미드 위에 있는 뭐예요? 눈. 눈의 이름이 뭡니까? All seeing eye입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누구다? 루스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찰자 효과를 조금 제가 연구한 것을 조금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은데, 자, 양자 물리학은 결국은 영적 물리학이다. 모든 물질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에너지에 의하여 그 위치나 상태가 변화한다. 에너지는 파동이다. 결론, 에너지가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 뉴턴 물리학은 이렇고 이제 이건 생략하고 설명 다 한 거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형이 영적은 영적 에너지는 형이 상학적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고 물리적 에너지는 형이 화학적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신학과 물리학, 과연 물리학은 형이 화학적 육적 학문이며 신학은 형이 상학적 영적 학문일까? 우리가 이런 관념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양자의 세계도 결국 뭐예요? 영적 에너지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양자라는 것이 소립자라는 말하고 막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립자 양자들이 영적 에너지에 반응할까? 그렇다. 그 증거가 바로 관찰자 효과에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립자 한계에 초점을 맞춰 관찰하게 되면 그 관찰의 순간부터 입자의 파동성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고 입자로서만 나타나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소립자들의 존재 상태가 관찰자의 관찰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라고 해서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좀 어려운 말로 파동함수의 붕괴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과학자들은 쉬운 걸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재주가 있어. 파동 함수의 붕괴 현상이다. 이해했던 것도 헷갈리는. 그래서 하이젠버그 유명한 물리학자죠. 전자가 평상시 관찰 전이죠. 어떤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전까지는 잠재성으로만 곧 가능한 모든 상태의 중첩 또는 총합 혼합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나중에 확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닐스 보어, 이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유명한 학자죠. 그래서 다만 외부에서 관측되면 파동성이 깨져 구체적 위치를 점하는 입자로 나타나는 것이 양자 이론을 구축한 닐스 보어의 설명이다. 그리고 수많은 실험에서 전자나 광자 등이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정확한 이동 경로를 관측하는 순간 입자로 돌변하는 것이 확인됐다. 그래서 관찰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전자가 지닌 여러 가지 측면의 중첩 혼합된 성질 중에 한 성질의 측면만을 나타내도록 고정되어 얼어붙는다.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프리즈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관찰이 끝나자 말자 곧 모든 성질이 함께 혼합된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알고 보면 혼돈이나 질서나 다 뭐예요?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합에 혼합된 상태를 우선 혼돈의 상태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그 혼돈 상태 속에는 관찰자로 말미암아 나타날 질서의 상태로 공존하고 있는 확정됨이 없는 무슨 적 상태다? 확률적 상태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뭐예요? 확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물리학자들의 얘기는. 그러므로 지금 이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로 의지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뭐예요? 고려에 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관찰자는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의 전제의 어떤 한 측면만을 알아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혼돈이 실체가 이 혼돈 상태 창조라는 건 지금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무슨 말입니까?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찰자가 작용해서 이 에너지 상태를 무슨 상태로? 실체 물질 상태로 입자 상태로 만들어서 창조하신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양자의 세계는 순전히 잠재성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이것이 이제 그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땅은 공허하며 그렇죠. 모든 지구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입자들이 이건 공허하게 홀로 혼돈 속에 형태도 없고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확률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땅이 있으라 하니까 다 질서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순전히 잠재성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완전히 밀폐된 세계이며 오직 외부의 관찰자가 간섭할 때에만 어떤 측면의 잠재성만이 어떤 주어진 현실로 구현된다. 참 예. 어떻게 보면 성경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Law of Uncertainty, 슈레딩거라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Wave Equation Governing Electron, 전자운동의 파동성 법칙 이것을 발견하고 공식을 발견하고 원자도 뭐예요? 결국은 파동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파동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우주의 오직 하나의 실체는 무엇이다? 장이다 그랬습니다. 필드. 필드란 건 뭡니까? 파동이 존재하는 스페이스를 그게 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요. 그렇죠. 공만이 실체다. 그래서 이 막스 보은은 그렇다면 입자의 파동성은 확률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확률적으로 존재하다가 누가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실체가 어떤 한 상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의 존재도 파동성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뭐예요? 있다 이거죠.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도 천사처럼 돼서 우주 여행을 할 수.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빛의 속도 뭐예요? 빛의 속도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설악산에서 눈만 딱 깜짝하면 내가 LA에 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요새 그 단어가 있습니다. 텔레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텔레트랜스포테이션. 그 물리학자로 가능하다고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립자의 세계,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전지 전능성, 무소부재성이 아무런 종교적인 의미가 뭐예요? 아니라 과학적인 의미입니다. 네. 확률적 의미죠. 내가 여기 있을 것인가? 내가 저기 있을 것인가? 그것마저도 뭐예요? 확률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구고, 이상 구고는 설악산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므로 관찰자 없이는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왜? 관찰자를 떠난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을, 죄인을 하나님은 무슨 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죽은 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는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자의 의식과 상관없이 어떤 입자든지 독립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자, 이런 걸 보면 관찰자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뉴에이지들은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다네요. 이것이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다. 정말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직 스스로 있는 관찰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밖에, 그게 참 존재가 없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확률적으로 없던 것인데 어떻게 해요? 관찰자, 창조주의 의지에 의하여 오제호가 있게 되고 이상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이 관찰자 효과는 정말 깊은 신학적, 예, 법칙이다. 예, 이제 얘기했으니까 쭉 지나가고. 그래서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그 바로 이게 물리학 아닙니까? 지금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태초에 이 우주를 채우고 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장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영적 생명 에너지밖에 없었다.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인간이 되고 지구가 되고 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오직 장만이 오직 유일한 실체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물질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것은 전부 뭐예요? 관찰자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인본주의적 관찰자 효과의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신이 무슨 노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그저 확률적으로 던지면 뭐가 나오냐 이래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지다.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확률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을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현상을 확률로 오해한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성경에,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관찰자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뭐예요? 아님이 없고 여기 나타나지야 나타난다는 거죠. 오직 만물이 우리를 뭐예요?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습니다. 관찰자 앞에 나타납니다. 예. 우리를 관찰하시는 자의 눈.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눈, 눈이란 말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킹 제임스 뭐라 그랬냐면 The eyes of God. 그렇죠. 예. 하나님의 눈.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눈. 계시록 4장 11절. 만물이 주의 의지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결국 인간의 관찰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지대로, 주의 뜻대로.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하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뭐요? 함께 섰느니라. 이건 존속하느니라입니다. 영어로는 And by him,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것이 뭐요? Consist. 네. 어떤 실체가 돼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뭐예요? Hold together. 그 consistent. 그러니까 원자 핵도 뭐예요? 폭발되지 않고 hold together.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양자 물리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다 무슨 말입니까? 양자 물리학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이 없어도. 그래서 지식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결국 뭐예요? 관찰자입니다.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다른 관찰자가 자기를 존재하게 할 필요가 뭐예요? 없는 존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관찰자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만이 관찰자 없이 존재할 수 있다. 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쭉 나가서 그래서 이 성경에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God saw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이 계속 뭐예요? 관찰하고 계시는데 그 관찰하는 것이 기쁘더라. 예. God saw.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관찰자의 효과를 깨닫고 보니까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이 야, 그게 그 말이구나. 하나님 관찰하시기에 기쁘시구나.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계속 관찰합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뭐요? 떨고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본 그 낯을 숨긴다는 것은 고개를 뭐요? 돌린다는 뜻이고 고개를 돌린다는 뜻은 더 이상 관찰하시지 뭐요? 않으신다면 인간의 존재는 없어집니다. 참 다윗도 양자 물리학 박사학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관찰은 결국 사랑의 돌보십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봐도 관이라는 것은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걸 말해요? 자세히 본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자세히 보시는. 철은 뭡니까? 살피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피다. 그리고 관찰이라는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봐요?
볼견, 볼간, 주마 뭐예요? 간산, 관심 없이 지나가면서 달리는 말이었어서 산이 괜찮구만. 그것도 볼간입니다. 그러나 볼관은 어떤 관이에요? 자세하게. 그래서 관찰은,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가 look after, 돌보아준다. 그래서 이 영어에도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look after입니다. 그 뒤를 어떻게 해요? 보아준다. 예. 똥 사면 똥산 뒤도 보아주고. 그러므로 관찰자는 사랑하시는 자이시다. 그리고 관찰자는 창조하신다. 관찰자는 돌보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비관찰자를 창조한다. 이 관찰자의 본능입니다. 창조주는 사랑을 주시기 좋아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사랑의 창조주와 관찰자는 동일한 품성, 곧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 에너지인데, 그 하나님의 그 관찰하시는 그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 에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라는 말이 이제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관찰해서 돌봐준다는 것은 섬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기가 똥 사면 똥 치워주는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아기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찰자가 우리를 항상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속합니다. 그러니 관찰 에너지는 사랑 에너지죠. 그래서 자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께서 그 율법사를 어떠시고 그냥 율법사를 사랑하시고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보시고 see and love, behold him, looking at him, 보시고 사랑하셨다. beholding him and loved him.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 자, 쭉 지나가자. 아,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아무래도 끝내야 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저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켜져 있을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생명의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늘 연결되어 살면서 이후에 하늘 생명 강가에서 영원히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신비로운 생명의 원리를 곡해시키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론들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께서 또한 이상구 박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를 또 전하게 하시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그를 감찰하시고 관찰자가 되셔서 참으로 말씀 속에서 나타난 올바른 길로 과학적 지식을 통하여서 무수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점심 식사.